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상큼한 비주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SNS에는 찬원 팝콘이 빵 터졌또 라는 글과 함께 총 두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이찬원 씨는 특유의 해맑은 웃음을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호탕한 눈웃음과 유쾌한 에너지가 흐뭇한 미소를 유발시켰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길 너무 귀여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른도 씨가 이찬원 씨와 임영웅 씨에게 곡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에 방송이 된 YTN 라디오인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 업쇼에 서른도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서른도 씨는 먼저 이제는 트로트라는 장르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젊은 세대와 교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트로트를 늘 고민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고민에 후배들이 큰 일을 해줬다라며 젊은 층의 음악부터 여러 장르를 훌륭하게 소화하는 후배들 덕분에 트로트가 애기부터 할머니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장르로 거듭났다라고 평가하며 후배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후에 서른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른도 TV에서 미스터 트롯 녹화 뒷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서른도 씨는 싱어 송라이터로 활동하는 사실을 알리며 후배들에게 곡을 주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한 임영웅, 이찬원 팬들이 찾아와서 우리 스타에게 곡 좀 달라라는 댓글을 엄청 단다라며 지금은 소속사 계약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언젠가 꼭 두 사람에게 곡을 주고 싶다라고 말해 새로운 명곡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찬원 씨가 서른도 씨의 곡을 받아서 음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같은 날 밤 10시에는 이찬원 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한 TV 조선 예능 뽕숭아 학당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뽕숭아 학당은 5회에 이은 마음 수련회 2탄으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뽕링 페이퍼로 한층 깊어진 우정을 선보였으며 레전드 장윤정 씨와의 초심 클래스부터 레전드를 위한 헌정 무대들을 펼쳐내며 눈물, 트로맨스, 개그, 흥을 모두 잡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나를 돌아봐 시간으로 마음 수련회 2탄 뽕 상담실에서 심리 상담가와 만나 현재의 마음 상태를 털어놓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찬원 씨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주목을 받고 어딜 가나 알아보는 생활 속 좋은 점도 많지만 스트레스와 외로움도 많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있는데 정작 아버지, 어머니, 친한 친구들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집에 오면 그 외로움이 너무 크게 온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위한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라며 고충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대해서 심리 상담가는 이찬원 씨가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야 한다는 마음의 짐이 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는 관계가 무너지는 걸 많이 두려워한다라고 인정하며 겉으로는 재미있게 웃으면서 놀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외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심리 상담가는 넌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은 이미 운명적으로 너에게 있는 거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찬원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는 앞으로는 외로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후에 밤이 되자 캠프파이어가 진행이 되고 나를 알고 너를 탐구하는 시간인 뽕링 페이퍼를 통해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는데요. 먼저 이찬원 씨는 임영웅 씨를 향해 첫 입덕했었던 박상철 씨의 항구의 남자를 포천의 남자로 개사해 부르며 팬심을 넘는 훈훈한 선후배의 정을 드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찬원 씨를 보기 위해 깜짝 손님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소식 제가 어제 전해드렸었죠. 다들 누군지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이찬원 씨는 캠프파이어 도중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원 씨보다 먼저 게스트가 누구인지 확인한 장민호 씨, 영탁 씨, 임영웅 씨는 몰래 온 손님의 정체를 확인하고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깜짝 게스트는 바로 이찬호 씨가 그토록 보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어머님이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 방금 말씀을 드리는데 소름이 다시 돋습니다. 이찬호 씨는 어머님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며 아무 말 없이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에 이찬원 씨의 어머님께서는 잘 지냈어? 라고 물었고 이찬원 씨는 응 이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임영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도 눈물을 글썽였는데요. 이찬원 씨의 어머님께서는 나는 긴장해서 눈물도 안 나온다 라고 말해 주위에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찬원 씨의 어머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연예인이 되는 것을 밀어주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발언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찬원 씨의 어머님께서는 이찬원 씨의 심리 상담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어머님께서는 나는 찬원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스타킹 때 많은 준비를 한 부모님들을 보며 연예인은 안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해왔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희망적인 얘기를 더 해줄 걸 후회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이찬원 씨의 어머님께서는 김연자 씨의 진정인가요로 모전자전의 실력을 펼쳤으며 이찬원 씨는 한혜진 씨의 너는 내 남자를 엄만 내 여자로 심쿵개사하며 더욱 깊어진 모자의 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레전드 장윤정 씨의 행동 방침에 따라 고해성사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트롯맨 F4는 각자 잘못을 털어놓으며 진솔한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막내 이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이 끝난 후 연예인병에 걸려 술과 야식으로 4kg이나 쪘다며 미모를 되돌리겠다는 각오로 꽃을 불렀는데요. 이에 레전드 장윤정 씨는 이찬원 씨에게 행복을 주는 한 가지는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자책보다 위로를 하라는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한편 이찬원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 7이 출연하는 TV 조선 예능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바로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